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공리. 첫째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찰나입니다. 요? 자, 그건 법은 뭐 가진 것, 가진 것. 찰, 그건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라면 됩니다. 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여기서 뭡니까? 이제 논의가 이 왜냐면 우리 공리니까죠. 여기서부터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논의는 공리에서부터 확장돼 가잖아요. 그죠? 예. 찰나적 존재라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죠? 법에 대한 연구, 논의가 확장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확장이 돼야 될까요?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고유 성질이 나오면 당연히 몇 개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또 확장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그 계통 분류를 해서 그죠? 생물학에서 우리 배웠어요. 생물을 그죠? 계통 분류하는데 여섯 가지로 분류해요. 개, 문강, 목과, 속종. 아, 일곱 가지네. 그죠? 예. 네. 종이사면 된 거네요. 그렇듯이 아비담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몇 개 있는가 하고 이 몇 개 있는가를 계통 분류해 들어가서 체계를 쫙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미다부터 상관은 뭐를 가지고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분류가 돼가 있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를 뭐를 갖고 분류를 했겠어요? 바로 이 고유 성질이라는 있잖아요. 여기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란 여기에서 몇 개 있는가 해서 그죠? 이 몇 개에 대해서 계통 분류를 해서 크게 네 가지로 계통 분류하죠.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도표 다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뭡니까? 몇 개에 해당되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죠? 마음은 한 가지. 그죠? 만부수는 52가지, 물질은 28가지, 열반은 1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뭡니까? 82법을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중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제1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저 법의 카테고리인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제2장은 뭐를 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마음부수를 담아야 되겠죠. 예, 그러고 3장, 4장,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심도 깊게 살펴봅니다.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뭡니까? 예, 저 세 번째 카테고리인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6장 맨 뒤에 가서는 뭡니까? 마지막, 그죠? 우리 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 열반을 분류해 봅니다. 요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머지 뭡니까? 7장, 8장, 9장은 뭡니까? 기본기만 하고 나면은 재미가 없지요. 기본기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고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현장에서 직접 좋게 말하면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이 고유 성질이라는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마에서 법을 분류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공리가 됩니다. 됐죠? 동의하시죠? 그죠? 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고 합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찰나적 존재라는 이 말을 하면은 찰나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모든 유의법이 찰나적 존재라 했는데 왜 요거는 안 변하고 찰나적 존재만 제가 이거 몇 번 했겠어요? 그지만 하도 안 못하고 한 500번 했어요. 그게 구라라면 100번은 했죠. 오늘만 해도 지금 이거 그죠? 예. 이게 유의법입니다. 그죠? 그죠? 찰나적 존재를 했잖아요. 찰나적 존재란 말은 뭡니까? 없어져야죠. 근데 찰나적 존재를 했는데 가만히 있죠. 그죠? 이 구라 아니냐, 이거 구라.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설명해놔야 되겠죠? 이거 설명 안 하면 아비담마는 뭡니까? 바로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옛날 그죠? 부처님이나 아비담마의 대가 스님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공리로 딱 잡아 넣은 겁니다. 아, 찰나에서 더 확장이 되면은 찰나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속이 나와야 됩니다. 상속은 요새 말로 흐름입니다. 그죠? 자, 찰나인데, 찰나적 존재인데 왜 안 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한다.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흘러간다.
그죠? 흐름, 상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그래서죠. 찰나생 찰나멸을 하도 빠르게 거듭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좋은 보기가 뭡니까? 저 불빛입니다. 대충, 그죠? 불빛은 가만히 있죠. 이라 말하면은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간의 갭이 너무 커요. 그죠? 유치원생들도 비웃습니다. 맞죠? 저 전기불이 가만히 있는데 이러면 그죠? 아니죠? 전기불은 뭡니까? 예,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너무나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됐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게 어쨌든 그 과학이 불교 편입니다.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찰나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상속입니다. 됐죠? 우리는 이 논의를 이제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고유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 1장에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냅니다.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해내는 공리, 전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특히 찰나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의 고유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뭐, 사람이 70억이면 70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물까지 치면 그죠? 수백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그죠? 고유성질로 보면 마음은 하나로, 그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요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따져야 됩니까? 요새 100세 인생. 그죠? 예? 뭐 100살에 날 잡으러 오거든. 그죠? 이미 극락왕생하였다고 뭐 그죠? 그 보면 불교 노래더라고. 그죠? 그런 뭐 어디서 뭐 옛날에 세설로 하던 거를 그죠? 예, 그래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100세 인생입니다. 아비담마 하는 사람은 뭐를 따져야 됩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 했죠, 그죠? 예, 마음은 100세 인생 동안 그러면 내 마음이 찰나적 존재네, 그죠?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졌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은 무시하더라도, 남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내한테서 있잖아요. 나라는 개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100세 인생 동안에 그 마음이 몇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요 계산해내야 되겠죠? 1찰나는 75분의 1초를 봅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찰나는 그냥 우리 그죠 가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죠 시간 단위로서 초보다 더 짧은 단위로서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75분의 1초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은 뭡니까? 이것보다 상자벌써는 16배 더 빠르답니다. 그럼 75 곱하기 16 곱하기 그죠? 1분은 60초, 60초는, 그럼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뭡니까? 1년은 365일, 그 다음에 100세 인생은 100. 응? 해놨죠? 3조 7,800억 원 정도 일어납니다. 100년 동안.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3조 7,800억을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2조 9,999억 9,999만 9,999 이라 하면 적어도 1초는 걸려야 되겠죠? 평균 잡아서 그죠? 1초에 숫자 하나씩 할린다면 대략 계산한 8만 년을 하나 둘 셋 8만 년을 앉아갖고 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8만 년을 하나 둘 셋 내라 그죠? 막 해야 다 세는 숫자입니다. 그런 게 좀 많다 싶으죠? 그죠? 아 그렇죠. 마음을 절대화하는데 진짜 학을 뗐어요. 예. 그래서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마음은 뭡니까? 그죠? 내 안에서 마음은 100년 동안에 이만큼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받아들인, 저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대하는 눈이 있잖아요. 예.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제한체 그렇습니다. 세계 70억 인구입니다. 70억. 그죠? 아, 이제 여기부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와, 그냥 한 100억만 잡을까요? 막 앞으로 막 그런 놔두더라도죠. 이렇게 하면 누가 항의한다 그랬어요? 막 개들이 항의합니다. 예? 개에게도 마음이 있다. 개에게 마음인 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알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 뭡니까?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닭도 있을 거고, 그죠? 아,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꼽힐까요? 아, 어쨌든, 그죠?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입니다. 됐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요새 과학시대에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래 많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이래 많다. 불가설, 불가설이다. 이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직무육입니다. 아비담 많은 사람은 직무육입니다. 맞죠? 뭐 대성불가설이죠. 불가설, 불가설전. 뭐, 그죠? 보살의 행운은 불가설, 불가설전이고. 나 그거 굉장한 줄 알았거든요. 이걸 보니까 불가설, 불가설은 뭔데?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억수로 많다. 이거 경상도 말로. 불가설, 불가설 뭡니까? 억수로 많다. 그죠? 억수로 많다는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거를 분류를 해내야죠. 그렇잖아요. 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일목요연한 그죠? 체계와 조건을 가지고 딱 분류를 해놨습니다. 몇 개로 분류했습니까? 89개로 분류했습니다. 됐죠? 그게 제 1장입니다. 요러니까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아, 1장이 그러니까 그죠? 그죠? 찰나생 찰나멸로 흐름으로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다. 혹은 그죠? 출생안을 더 나누면은 121개다. 이렇게 예, 분류한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아이고, 그 지금 교재에 있어요, 이게. 그죠? 그 교재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의,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반드시 전제가 되고 반드시 바탕에 토대로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 공리가 두 가지. 고유 성질과 찰나 있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 법을 연구하는 모든 불교 2600사에서 있잖아요. 불교 교학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고찰합니다. 예, 자상과 예, 이때는 더불공짜입니다. 공상. 저는 이거를 개별적 특징 거기 다 있습니다. 예, 보편적 특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 아비담마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비담마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을 고찰할 때 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측면은 뭡니까?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이 많은 법들을 분류해냅니다.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뭐로 토대해서 분류할까요?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법은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제법 혹은 일체법이랍니다. 사배 담마고, 그죠? 중국에서는 일체법 혹은, 그죠? 다 제자를 써서 제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면, 그죠? 모든 법이라면, 그죠?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떤 게 모든 법이냐? 모든 법을 설명해내는, 분류해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법은, 모든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지고 분류해냅니다. 그죠? 대승불교도 이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까지 해갖고, 뭔가 우리 그 대반야바람 일당경에 나온 그 상자부 불교 설명하고 똑같은 부분까지 인용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죠? 일체법을,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별적 특징이라 합니다. 됐죠? 일체법에는 개별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정말 100번 했죠? 예?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가 적용됩니다. 됐죠? 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탐욕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아까 찰나 했죠? 그죠? 요? 두 번째 공리. 탐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성냄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특징으로 이거를 우리 무상고 무아를 보편적 특징이라 합니다.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모든 위법은 그게 탐욕이든 성냄이든 뭐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위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면은 그것이 괴로움으로 바뀌고 찰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걸 갖고 우리는 내다 나의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무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편적 특징에서 보면은 그죠? 뭡니까? 탐욕도 찰나적 존재고 성냄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같다면 안 되죠. 그죠? 그
그죠? 성질이, 그죠? 보편적 성질 혹은 특징이 같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됐죠? 요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가지 공리가 다 중요한 줄 아시겠죠? 예, 자상, 공상으로 검색해보면 몇 번 나오겠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 우리 빨리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이 썼던 언어들이 그대로 중국에서 자성공상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불교는, 왜냐면 불교는 법이 근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법을 고찰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은 자상공상, 이게 가지고 법을 논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있잖아요. 더 쉬운 한글로 딱 정리하면은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뭐 무상고 무아 자상공상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 그러면 그죠? 오, 뭔데?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아이씨,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자,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방금 제가 조금 적용시켜 봤죠. 그죠? 이래 적용시키면,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은 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 경험입니다.